감나무, 예, 그 숨구멍이 낙엽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꼭지가 다 빠진 다음에 지금 약을 방지하고자 이 두 가지 약, 다이센 M45와 간장일치 살충제 두 가지를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이센 M45 1kg와 간장일치 500g을 500ml에 희석을 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고호 살균제이고 살충제는 종합살충제라서 이 두 가지를 소화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통에다 집어넣고 먼저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이 통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인 농약을 통에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참 교환을 해서 방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농약을 녹여보면 아시겠지만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다른 통에다가 작은 통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넣고 다시 기술을 해서 넣어줘야지만이 이 수화제 농약을 제대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교반도 한참 해주고 나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마름병 예방하기 위하여 감나무에 약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외 지금 어제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원래는 6월 초순에 약을 방제를 하든가 아니면 5월 말경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쳐서 꽃잎이 피기 전에 사실 이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다 꽃잎이 다 지고 감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제를 합니다. 그럼 지금 방제를 하는 것은 이것을 방제하고 나서 다시 6월 말경 아니면 7월 초에 다시 한번 더 방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가을에 낙엽이 지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방제를 하지 않으셨다면 감나무에 방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